오늘은 여러 장르가 있는데 저번에 초창기 때 펀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제 시작을 했고 어떻게 펀딩을 받아내는 프로세스냐 할때 주로 이 그랜트 라이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같이 이제 워크샵을 통해서 그 파이널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더더 같이 이제 나누죠. 이 그랜트 라이팅은 결국은 설득에 관한 퍼스웨이션에 관한 이제 이슈입니다. 근데 이 다른 퍼스웨이션 너무 감정에 의존하는 퍼스웨이션 물론 이제 필란트로피라 그러면은 세상을 품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뭔가 한편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은 이 어떤 프로핏이라든지 이 영리적인 이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조금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주로 사회적 투자라든지 뭐 이런 필란트로피란 투자라는 말을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세 가지의 그 요소, 결국은 3P에서 결국은 사람에 대한 가치에 대한 얘기 있고 이 속에 말하는 이제 프로핏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핏은 많은 툴들이 있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이 커머셜 회사들이 이제 만들어낸 건데 제가 오늘 잠시 이제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그 개념 정도 설명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좀 많으면은 이걸 갖다 직접 워크샵으로 좀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움이 되면 이제 실제 이제 투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또 심지어는 비즈니스 플랜을 만들고 투자 상담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제 프로세스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전체적인 그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에 대해서는 아주 브리프하게 컨셉만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걸로 하고 이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그 프리젠테이션 할때 반드시 내가 한 네다섯 가지 정도의 리퀘어먼트를 줄 거예요. 프리젠테이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여러분들 풀이도 다 하게 되는데 그 안에 디자인을 하는데 반드시 네다섯 가지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델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모델은 이 뒤에 있는 프로핏, 피에 관한 이슈다는 거죠. 정확히 로지컬하게 이게 사업적으로 이 금전적으로 맥센스 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뜻입니다. 항상 몇 개가 지금 몇 칸으로 나눠져 있죠?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몇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아홉 칸이요. 아홉 칸. 물론 많은 다른 이제 컨설팅 회사나 많은 이제 디자이너들이 7칸, 8칸, 뭐 10칸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결국 이제 중심 부분이 이제 주로 9칸으로 나누고 이제 왼쪽에 보면 이제 코스트에 관한 거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레버뉴에 관한 그 코스트 베네핏 아날리스를 위한 기본적인 컨셉에 대한 베네핏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무슨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아니면 창단을 하고 싶다, 아니면 창업을 하고 싶다. 이 스타트업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브레인스토밍이 거쳐가 이 차트를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키 파트너가 누구냐? 다 협업을 해야 되니까 그 스테이크홀더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정부가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재단, 조직, NPO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파트너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다운을 자기가 이제 할수 있어야 되고, 이건 하나의 샘플이지만은, 여러분들 프로젝트,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제시를 했던, 그것이 아이디어란 여러분들한테 맞는 거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시간도 얼마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일방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하나의 샘플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키 파트너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키 파트너가 무엇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액티비티가 키 액티비티가 어떤 액티비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투자를 받으려면은 그렇죠? 투자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인풋이 있을 거, 우리의 어떤 에셋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에셋이다 그러면은 돈 100억을 받고서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에셋은 여러분들의 그 열정 있는 그 젊음의 그
몸, 체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아이디어, 뭐 그런 어떤 스피릿,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이제. 그런, 그런 인풋을 가지고 어떤 액티비티를 그려낼 수 있느냐. 계속 나오네. 그 다음에 키 리소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있느냐. 이 리소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 뭐 무슨 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식, 경험, 맨파워,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네 번째, value proposition. 내가 늘 강조했던 최고의 중심적인, 그래서 과연 이 프로젝트의 수혜자, 구매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과연 이걸 왜 프로젝트를 이거 진행하는지.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100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100억을 받아가지고 100억의 베네핏을 줬다. 그런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냥 그 재화의 이동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밸류를 애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애드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걸. 그러니까 그 팩트는 좀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해서 결국은 한 투자가 되는 게 한 150억 정도의 투자금이 나중에 이제 리턴이 돼가지고 한 2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50억 정도가 금액적으로 남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금액적으로 남지 않으면은 그 50억을 다른 사회적 어떤 밸류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투자가들한테. 아, 돈으로는 이게 150억 투자해서 한 150억밖에 안 나온다. 하지만 그 50억의 밸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이득이 있다. 그래. 땡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하는 하나의 그래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 어떤 프로포지션이 있느냐.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있으면 많이일수록 좋은 거죠. 아, 그러면 그 프로덕트 프로젝트는 밸류 프로포지션을 우리가 제안할 게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일단 투자가가 일단 한눈에 보고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이런 게 참 아주 영양가,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영양가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밸류 프로포지션의 여러분들에 대한 디자인이란. 아, 이 쓰는 방법은 그냥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그 phrase, 그 구를 쓸 수도 있고 뭐 sentence라기보다 뭐 sentence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한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 거죠. 아, 오른쪽에는 customer relationship. customer라는 게 이번 이 프로젝트에 대한 customer, beneficiary가 과연 누구냐? 구매자. 뭐 이런 경우에는 투자가도 될 수 있죠. 투자가. 그죠? 투자가에 대한 그 릴레이션십은 어떤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가져갈 것이냐. 그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라는 것도 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물론 여기 지금 그림이 지금 이렇게 트럭으로 나왔지만 어떤 채널에 그 디스트리뷰션 할 것이냐라는 뭐 이런 채널의 얘기도 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중요한 그 커스터머, 우리가 말하는 커스터머. 아, 이번 프로젝트, 여러분들 파이널 프로젝트의 커스터머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거를 디파인 하는 것만 해도 시간, 여러분들 팀들이 많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과연 우리들의 커스터머는 누구냐? 그거에 대한 디파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그멘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간단한 세그멘트는 두 가지의 세그멘트를 만들 수도 있고, 조금 저번에 얘기한 대로 3등분이면 세 등분을 만들 수 있고, 조금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더 있다 그러면은 다섯 등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통 세그멘트는 이상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주로 이 짝수보다 홀수로 세그멘트를 많이 했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펀딩을 할 때도 보면은 스트래티지가 보통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세그멘트를 합니다. 아니면 투자를 할 때도 투자의 기본 원리가 아주 very aggressive하게 투자를 한다. aggressive, moderate,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safe하게, conservative, very conservative, conservative, moderate, aggressive,
very aggressive. 이 다섯 가지가 보통 주는 이 투자가들이 쓰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이런 금액이 필요하고 이런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moderate로 하겠다. 우리는 약간 aggressive로 하겠다. 그래서 very aggressive 같으면 이건 hedge fund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지만은 거기에 대한 리워드가 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ow risk지만은 아주 conservative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적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는 아, 이번에 이 펀드는 주로 어떻게 제너레이션 될 수 있겠다. 한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 몰아서 이 1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정부의 펀드로 다 가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지향하는 그런 기본 컨셉이 되는 그러니까 같은 커스터머의 우리가 그 세그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그 전략 방법이 이제 조금씩 변하고 되는 거죠. 어쨌든 큰 이름으로 이 코스트 스트럭처가 대충 어느 정도가 코스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베네핏이 없다다. 제가 이제 이 차트를 뭐 여러 가지 차트 툴들 이런 템플릿이 있긴 있는데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가장 어떤 프로젝트든 제일 먼저 앉아서 팀이 앉아서 제일 먼저 이걸 짜는 여기서 뭔가 빈칸이 채워지면은 그나마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 자체도 빈칸이 안 채워진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해야 될 길이 많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프로젝트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거를 채우는 노력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실제 일들을 할 때 이제 이게 생각날 수 있지. 아, 그때 우리 비케한 교수가 얘기할 때 그 비즈니스 캠퍼스, 모델 캠퍼스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가 생각났는데 그걸 한번 도입해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외에도 다른 거 다 비슷한 아류의 그 템플릿이 많이지만 거의 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로 이번에 디스크립티브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 만약에 우리가 프로포절 그랜트 라이팅이라고 그러면은 그랜트라고 하는 뜻은 아무 조건이 없이 이거 투자를 해달라 그냥 기프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프트 그랜트 그러니까 사실 가장 큰 원하는 게 100억이라는 돈이 그랜트로 왔으면 좋겠지 그렇죠? 근데 그 그랜트가 뭐냐면 준다는 뜻은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상당히 커머셜하지 않고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 아예 공공적인 어떤 의미가 강하다, 필란트로피 의미가 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 그랜트로 정부나 누구든지 다 그랜트로 할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어차피 택스의 목적이 뭐야? 쓰는 것이 다 그랜트로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공공의 질서와 법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는 우리의 안정. 국민들의 안정들을 위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지극히 근본적인 필란트로피의 근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랜트 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빌려줘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정부가 나오는 택스의 이익은 순수하게 필란트로피의 목적으로 쓰러지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설명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랜트 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컨셉을 봐야 돼. 그 안에 내용이 뭐냐? 물론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지금 하나의 그 샘플을 보고 뭐 이렇게 잘 쓴 건 아니지만 그 안에 내용을 이제 보면은 과연 어떤 내용들을 갖고 그 그랜트를 했는지 자 보십시다. 주로 타이틀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을 쓰긴 하는데 주로 그랜트 시커에 대한 이제 그 이제 프로포절 하면서 그 타이틀을 붙이고 주로 많은 그 에버리지가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레이머라고 하는 것들은 가끔 이제 앞에 타이틀을 이제 붙이고 이거 형식 꼭 우리가 따를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샘플을 보고 아 이렇게 해서 그랜트를 신청하는구나 이렇게 돈을 갖다가 달라고 그러면서 그걸 때 사람들이 그걸 지불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디스크레이머라는 것은 하나의 샘플로 이제 낸 거니까 이것이 진짜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여기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쓰다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게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디스크레이머 같은 거를 붙일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디스크레이머를 붙일 때는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이 안에는 숨어 있는
PPL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PPL이 뭐예요? 간접광고, 간접광고가 있을 수 있다. 그잖아요? 간접광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해서 우리가 왜 간접광고를 했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요 밑에 디스크레머에 대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디스크레머를 너무 조그맣게 이렇게 하지 말고 폰트 지금 내가 기억으로는 13 정도 이상의 폰트를 하라. 왜냐하면 나이 좀 든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의 디스크레머를 붙이겠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프로포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디스크레머를 붙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프로젝트를 낸 파이널 프로젝트를 내는 프로포잘 형식이 돼 있지만은 이것이 저의 의도는 뭐 누구를 어떻게 하겠지? 여기 나온 이름이나 모든 거는 약간 가상적이나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크레머 디스크레머를 들 수. 디스크레머가 뭐 여러 개 붙을 수도 있고 어떤 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10개 20개 그냥 많이 이제 디스크레머가 붙죠. 한번 스트럭처를 조금씩 보십시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봤고 또 많이도 우리들이 쓰고 있는 그런 포맷이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이제 레터를 이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레터 쓰느냐. 그래서 그 신청하는 사람 정도가 이제 그 되고 본래 이제 이거는 리튼 요번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 지금 파이널 프로덕트가 PPT 형식이 그게 되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지난 한 2년 동안 다른 과에서 제가 이제 가르칠 때는 실제 이렇게 30페이지 40페이지 다큐멘터를 만드는 게 파이널 프로젝트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보고 과연 어느가 더 설득력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풀 페이지로 이렇게 프로포절을 하지 않고 그냥 PPT, 그냥 프리젠테이션 하는 형태로 제가 몇 장 정도를 요청했죠? 10장에서 20장. 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뭐 그 포함은 안 됐지만 이거 보조 설명을 위해서는 보조 그 어떤 그림이라 이런 거는 이제 포함시키지 않지만 이걸 끌어다니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슘이 뭐냐면 여기 있는 어디언스는 내가 아니라 누가야?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다음 주에 이분이 오시면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되는 거야. 저런 사람들, 저런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설득할 것인가.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판단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불행히도 한국에는 저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생기곤 있는데 이 필란트로피 관계되어 있는 투자는 처음이다. 이게. 지금까지는 어떤 건지 여러분들 지금 많이 보시면은 주로 적정 기술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이런 창업에 대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돈이 되느냐? 이 조직이 망하지 않을 것 같으냐? 아니면 테크놀로지가 있느냐? 아니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판단하겠죠? 근데 미국의 형태는 아까 말한 원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지금 뭐냐면 이미 원천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이미 프루브가 돼가지고 지금 성장해서 마지막 IPO로 가게끔 상장회사로 가게끔 할 거냐 이미 프루브가 된 뒤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만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VC들 쫓아다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VC 돈들이 그렇게 몰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 고생을 많이 하는 거지. 이미 고생 많이 하고 그 3F를 다 쓴 뒤에 살아남은 사람 그 데스밸리를 넘어서 살아남은 그 팀들이 또 겨우 모아가지고 스테이지를 넘어가지고 마지막 스킬 때 이제 VC를 받아가지고 상장회사를 만들어낸다. 그렇듯이.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은 약아졌고 옛날처럼 그냥 묻지마 따지도 않는 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란트로피 개념이 들어가 있는 개념은 물론 이제 서양에서는 이미 이제 많이 이제 만연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펀드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미리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돈을 계속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미리 팁을 주고 과연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 뭐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되는 프로젝트를 찾는 거예요. 되는 프로젝트. 되는 프로젝트라는 거는 진짜 사람들이 커스터머가 있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 그런 결과 확실하게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눈에 보이는 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는 거는 이제 잘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죠? 확실한 것들만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근데 지금 프로젝트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650억을 지금, 또 정부에서 또 그랜트를 여기서 또 받아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회사에 이제 650억 새로운 게. 이게 뭐냐면은 그때 얘기했던 하우징. 대학생들 하우징 있잖아. 그래서 뭐 쓰러져가는 건물도 갖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사가지고 그걸 리몰딩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이런데 지금 투자를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 대학마다 주로 대학촌 근처에 있는 청년들 주거 지역에 대한 투자.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냐면 이미 프로브가 몇몇 팀들이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이쪽 정부에서 돈 650억을 준 거야. 대행 업체를 만든 거지. 자, 650 주니까 이거 가지고 사람들 투자시켜서 사라. 그래서 굉장히 파퓰러하게 지금 이거 투자 재단에서 사람들 막 직원들 뽑고 막 그래서 지금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핫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분에 오시면은 좀 질문도 좀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우리 파이널 프로젝트에 좀 도움이 되고 또 그분이 파이널 프로젝트에 나처럼 저지가 될 수도 있고 혹시나 또 알아? Who knows? He is one of yours investor가 될 수도 있지. 응? 자, 그래, 그 어디언스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디언스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카바레타를 주로 이제 붙이게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서머리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데 서머리는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뭐 수천 개 뭐 그런 게 많이 오겠죠. 뭐 빌게이츠 재단 같은 데서 뭐 한다 그러면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내겠지.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뭐 10장, 20장, 20장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 주로 대부분이 이제 소위 말해서 executive summary 같은 거를 읽고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executive summary를 만드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 거기에서 그냥 거의 결정이 다니까. 그래서 더 interesting 하다 그러면 더 파티를 보고 아니면 그냥 트래시캔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executive summary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executive summary에 무엇을 다 담을 것인가? 어떻게 그 attraction을 이걸 이제 tracking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 사람을 이제 감동을 시켜서 사람을 흥미를 끌어내는 그런 겁니다. 뭐 project description 뭐 그냥 간단하게 description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액티비티와 임팩트가 있겠는가 그냥 간단하게 몇 장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팩트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조직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반드시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 크레덴셜 그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이걸 누가 할 거야? 어떤 팀들이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솔직히 지금 졸업해가지고 4학년짜리들이 지금 하겠다 그러면 그게 1학년 지금 프레시맨보다 좀 낫겠지. 예를 들자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주도하는 이 사람이 무슨 발명대에 무슨 상도 받고 어쩌고저쩌고 돼가지고 하고 어떻게든 팀들. 그래서 이런 그 크레덴셜을 줄 수 있는 히스토리 같은 게 좀 이제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래야 그 이 큰 돈들이 움직일 때는 그걸 이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좀 필요하고요. 또한 그 버젯 서머리가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런 케이스는 이건 아주 작은 케이스였어요. 이게 지금 9천 불 정도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9천 불 하면 얼마지? 한 얼마야? 한 1천만 원? 1천만 원 정도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이 하기에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를 한 1천만 원 정도 우리가 프로포절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 스타디의 그 골과 오브젝티브가 정확히 뭐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그 method of evaluation.
이 자체의 잣대가, 이 석세스의 잣대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서베이를 할 것이다. 랜덤 샘플링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임팩트를 주겠다를 계산하겠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디스크립션을 쓰고요. 뭐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우리가 초창기 때 얘기했던 그 need statement가 굉장히 이제 필요해. 그 앞에 부분에 왜 이것이 이 프로젝트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여러분들한테 줬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우리가 왜 이 프로젝트가 해야 되는지, 이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이 need가 뭔지. 그렇죠? 그 need와 그 want와의 관계. 여러분들이 그 need와 want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면은 아주 attractive 하겠지, 그게. 그 프로포절이. 과연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이제 그겁니다. 이것이 need statement가 아주 hazy하다, vague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약하다는 뜻이랑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이 이게 왜 필요하지? 정확한 베네피시를 알 수가 없는데, 그 cause가 약하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 cause 자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사회의 원인, 이 cause가 약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내가 제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만든 문건이 아니고 제안이기 때문에 나는 코즈가 강하다라고 느꼈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잡은 뭐야? 코즈가 강하게끔 어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이 코즈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더니 이 피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칭의 역할. 결국은 파이널은 프레젠테이션은 이 피칭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팀을 이제 잘 해서 거기에 그 오디언스들한테 이제 설득을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need statement가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need statement 이렇게 statement는 아니지만 그 차트에 10장 중에 거기에 대한 클리어한 니드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니드는 좋은 니드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니드냐면 나도 공감하고 너도 공감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니드 스테이트먼트가 하면 되는데 나는 공감하는데 너는 조금 너도 공감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공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실패될 수가 있죠. 그래서 니드 스테이트먼트가 왜 이렇게 중요하고 힘드냐면은 그냥 내가 느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 자기가 서베이를 이렇게 해보니까 서베이는 직접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관찰의 힘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관찰의 힘.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모두 보면은 내가 우리 반장을 좀 알고 싶다. 반장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관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찰은 그가 쓰는 말 그가 쓰는 행동 이런 것들 보면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좀 더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있는 주머니 속에 있는 소지품을 다 내놔봐. 그래서 보면은 딱 보면은 알 수 있죠. 소지품을 뭐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깊게 알고 있자면 집에 가서 뭐를 봐. 뭐를 보는 게 제일 좋아. 집에 가서 방을 보지. 방에서 근데 방보다 더 중요한 데 있어요. 부엌에 가면은 냉장고를 열면은 그 사람이 뭐를 다 할 수 있지. 거기서 뭐 잔뜩 무슨 뭐 코카콜라나 뭐 이런 것만 잔뜩 있는다든지 아니면 술도 좀 있고 막 뭐 이렇게 있다. 그럴 수도 있잖아. 그 술의 종류도 또 다르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상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저의 이제 직업은 뭐 하느냐면 이제 그런 걸 트레이닝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걸 출연시켜서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관찰하는 방법. 일반 생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냥 지나치지만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자기가 시그널을 보내 대화 속에서 아 오늘
아, 제가 좀 무슨 일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라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어느 그 유명한 분 누구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오늘 아침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늦었습니다. 그럼 자꾸 그 사람 말 중에는 그걸 의논 중에 내서 하는 사람 있잖아. 그 의도가 뭘까? 의도가 뭐죠? 그냥 보통 같으면 나 늦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늦은 이유를 구태여 그 유명인 이런 사람들하고 뭐 하고 했다라는 걸. 자기 방어? 방어라고 생각, 방어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과시지. 우리 인간은 과시가 좀 많아요. 나도 장점이 상당히 많고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나도 은근히 좀 과시성이 좀 있더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내가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이 내가 한 거를 레코드 한 게 있어. 한 30분간 대화한 내용을 레코드,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레코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코드를 내가 나중에 들었어. 결국은 뭐냐면은 남의 티크를 볼 줄 알는 전문가지만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내가 못 본 거야. 내 자신을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실은 남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필란트로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출연인 중에 하나, 자신에 대한 정체, 자신에 대한 패턴을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표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굉장히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해. 나중에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역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싶고 매니저가 되고 이그제큐티브가 되고 CEO가 되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꿈꾼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얘기한 그 관찰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관찰이, 나에 대한 관찰이 제일 중요해. 먼저 남에 대한 관찰도 이런 그런 걸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에 대한 관찰 중에 하나가 자기가 내뱉는 말 그 패턴, 친구랑 누구랑 대화하는 패턴을 한번, 자기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레코드를 갖고 한번, 너무나 이제 그걸 듣기에 굉장히 힘들어. 자기가 얘기한 걸 자기가 듣는다는 거는 보통 내공을 가지고 그걸 듣지를 못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하지만은 다 닫아놓고 혼자서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크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웃카이 하는지,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는 패턴이 뭔지, 자기의 그 딥 인사이드에 있는 그 욕구가 뭔지, 이런 걸 상당히 이해하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좀 더 욕심을 내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그 레코드가 아니라 비디오 테이프를 찍는 거야. 남이, 내가 남들과 대화하고 뭐 하는 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찍었어. 30분간 그것도. 내가 보니까 얼굴이 화끈해서 못 보겠어. 내 자신을 많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표정이라든지 자기가 말하는 패턴, 자기의 제스처, 상대하고 그 인터랙트 하는 그 관계,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잘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좀 더 욕심을 내자면 한번 비디오와 남불. 그러니까 자기가 비디오를 지금 찍고 있다 그러면 의식하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지, 그거는. 근데 이제 누구 보고 한번 부탁을 한번 하라는 얘기. 부탁을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드를 한번 찍어라. 한 30분 정도를 봐라. 관찰을 하라. 그 능력이 남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서브젝이 지금 이제 적어드렸는데, 그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이 펀딩 자체를 할 때 이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승패가 달려있는 문제 있을 때는 볼던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고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에서는 그것만을 갖다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클래스는 아니고, 주로 그거는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프랙티컬 트레이닝에서 들어가는 이제 프로그램이고, 그런 게 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이번에 이제 게스트 스피커들이 이제 오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질문을 잘하고,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하고, 그렇죠? 질문을 잘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잘 그런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이 이제 생각할 때
아, 이 한양대 학생들은 참 진지하고 열성적이고 뭔가 밸류가 있는 친구들 같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제션 하는 거는 헛 얘기가 아니고 진정성이 좀 있다. 조금만 도와주면은 조금만 자기가 더 어시스트 하면은 이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느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의 그 캐릭터들은 주로 이제 재단이라든지 사회적 투자 뭐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으면 그 사람의 그 구글이나 그 사람이 쓴 책들을 좀 다 보면 알아요. 나 같으면은 내가 100억을 받는다 이 연상한테 적어도 나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투자를 하겠어. 왜냐하면 주는 사람, 칼자를 쥐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결정이 많이 내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알아야 돼. 인생을 어떻게 보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장 투자하는 게 뭐야? 자, 반장 얘기해봐. 가장 투자하는 넘버원이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 이 양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사람을 처음 옛날부터 아는 게 아니고 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만난 거. 교보문고에서. 나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하면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요즘 새로 나온 책들이 뭐가 있나 또 그 책들을 보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보면서 키워드가 뭔가 요즘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제목도 보고 가끔 보기도 하고 추세도 좀 읽고 뭐 그러면서 약간 좀 그 가끔 앉아서 이제 이렇게 커피도 마시면서 이제 읽고 뭐 한 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정도 보통 평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근데 그분도 그 중에 일행이었어. 그래서 뭐 얘기를 하다가 본인이 이제 그 쓴 책들 있단 말이에요. 내 그 쓴 책을 다 샀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도 내 거를 다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좀 알기 시작한 거라고. 패턴이 보니까 이 사회적 이 투자를 사회란 문제, 남에 대한 얘기에 사회였던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가요. 원래 은행을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인데 인생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청년 때 여러분 나이 때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문제가 되게 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캐릭터들이 뭔가, 이름들이 원하는 키워드가 뭔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 펀더들, 그 주체가 생각하는 키워드가 뭔가. 그런 거를 관찰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건 여러분들 팀이 다는 아니지만은, 만약에 나는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한다 하지만은, 한쪽에 한두 사람 정도는 팀이 그런 것들을 이제 파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팀이다라는. 그래서 그런 거를 요번에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를 보고 평가를 아, 이 팀들이 어떤 식으로 이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찰을 했고 그 각 능력들을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 나올 수 있느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그냥 이렇게 합치질 않고 시너지가 아니라 그냥 조합 정도만 한다 하면은 그 프로젝트는 아주 혼란하고 오히려 혼자 하는 것만 못해. 지금 우리가 한쪽, 여기 팀에 몇 명? 지금 7명? 8명, 7명 하냐? 그러면은 이게 본래 더 합쳐야 되잖아. 근데 혼자 한 것만 못 하단 말이야, 대부분. 왜냐면 이렇게 합쳐만 놓으면은. 이거를 잘 어떻게 조합하고 하모니를 하느냐라는 게 키워드란 말이야. 예, 그래도 저는 이제 20년 동안 이제 그것만 보니까 내가 직접 크리에이션을 못 하더라도 크리에이션 해놓은 거에 대한 이벨리에이션만 지금 20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나쁜 버릇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컨트리뷰션을 잘 에디팅 잘 조합해서 하나 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이제 이 프로젝트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 이런 정도는 그냥 혼자 저 친구 혼자가 조금 열심히 있는 친구 혼자서 그냥 내고 나머지는 그냥 노는 게 더 날 뻔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 팀은 실패한 거예요. 저 그 하모니를 한번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한 브레이크를 한 5분 정도 갖고, 좀 나머지 비즈니스, 우리 그 워크샵, 그걸 하십시다. 시간이 먼저 왔기 때문에, 우선 아까 그 했던 그걸 다운받아다가, 종이에다 다운받아다가 같이 디스커션을 하면서,
디스커션 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뭐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까 그 비즈니스 모델은 뭐라고 그래서 내가 순전적인 회계적인 금전적인 게 대한 얘기야. 그렇죠? 큰 픽처. 그러니까 그것이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 리턴이 뭐냐 라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핵심. 그러나 내가 가이드라인 줬죠. 얼마 있었어요? 금액이? 한 100억 정도. 이거는 그냥 어떤 데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한 100억 정도면은 처음에 사람들을 고용하고 팀들 만들어서 시스템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이 한 그 정도 시계 되겠다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직관적인 인티튜브 그 직관적인 그 직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근거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누군가가 가든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해서 이제 그걸 같이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짜 맞추는 거, 상상에 의해서 이제 짜 맞춰 주는 거.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거를 뭐 아까 내가 그걸 틀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주로 아마 뭐 비트코인 같은 거, 그다음에 이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무슨 얘긴가 하면은 예를 들면은 어느 회사가 이렇게 이제 다음 이 상품의 몇 퍼센트는 뭐 소아 암 뭐 무슨 뭐에 쓰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잖아. 그래도 많이 있잖아. 이걸 CRM이라고 그런다. 코즈 릴레이티드 마케팅이란 만들어 해서 198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집한 거에 대해서 우리 단체 입장에서 수혜자 입장에서 전혀 아는 방법이 이게 없어. 주문 주고 말면 말고야. 아 이거 우리 안 남았다. 그리고 그 레벨에 붙은 건 별로 팔리지 않았다. 또 귀찮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쪽 담당자 애들이 주문 주고 말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병폐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데 있어서도 그게 이제 현황이 안 됐으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거에 나아간 이 물품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다. 그러면 여기 1%의 PDC라고 하는 커런시를 우리가 컨버트를 하자. 이게 이제 머니터리 밸류가 아니고 몇 퍼센테이지도 아니야. 그냥 하나의 이미 픽스된 유니티야. 그리고 커런시를 우리가 컨셉을 하여튼 혁명적으로 다 바꾸자 이거야. 이 내용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다면 이미 프리페이드 된 이거 이 공장에서 나갈 때 이 PDC 컨버트 돼 있는 물품에 대해서 이미 중앙 이런 한국 투자 같은 이런 재단이나 이런 은행이 있거든 그 안에 그 은행 같은 데 디포짓이 돼 있는 거지. 이미 기부가 돼 있는 거야. 그렇죠? 단 그 기부 금액이 리저브된 금액이 우리들끼리 이제 통화가 되는 거야. 그 내가 만약에 이걸 샀어. 이걸 사가지고 뭐 100통 사가지고 PDC를 모았어. 뭐 딱지 모으듯이 뭐 코인 모으듯이 모아가지고. 근데 이 코인은 내가 은행에 가서 캐시를 발급이 안 되고 이거는 뭐만 가능하냐면 남한테 기프트를 줄 수도 있다 이거야. 그치? 근데 이 기프트는 내가 이 물병을 사서 하는 기프트도 있고 자기가 다른 물건을 사서 먹은 것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이 아예 그 포인트,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포인트는 내가 나한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경우도 있어. 너 좋은 일 많이 해. 그래서 내가 뭐 널 주겠다.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자기가 모금 활동을 통해서 PDC를 모을 수도 있어. 또한 또 아이디어가 또 뭐냐면 자기가 또 재능 기부를 했어요. 재능 기부를 했는데 그 단체가 캐시로 여성한테 줄 수는 없으니까 아 이번에 내가 PDC 그 화폐로 가상 화폐야 이걸 투 포인트를 줄게. 근데 우리가 이제 돈 주고 샀을 때는 만약에 우리가 마치 크레딧 카드나 교통 카드가 있잖아. 이 교통 카드의 의미를 쓴다면 자기가 디포짓을 계속할 수 있다. 어디다 놓으면은 돈을 주면은 만 원을 주면은 만 원에 한 포인트. 근데 대부분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이디어는 뭐냐면 그냥 포인트로 하지만은 의미가 있게 하자 그래서 그 BOP Bottom of Pyramid라고 하는 그 하층 인민들이 하루 먹고 사는 금액을 한 만 원으로 잡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 PDC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루 먹는 거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만들면 되잖아. 국제적으로 다 통화가 되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으면은 내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기부를 할 수도 있다 이거야. 자기가 원하는 단체. 그 단체는 커런시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PDC를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 PDC는 이미 뱅크에 어느 정도 뱅크에 다 돼 있지. 그리고 나중에 그 뱅크가 그 PDC를 가지고 그 캐시화 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그 이유는 이 베네핏이 뭐냐면 이것이 다 디지털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돈을 내려서 내가 PDC 받아가지고 이걸 캐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수혜자가 있으면은 그 수혜자는 그 출액이 다 나오잖아. 어떤 그 출액 레코드가 다 디지털로 해서 어떤 돈이 아, 투명하게 했으니까 누가 중간에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약 385, 아니 약 400조 정도의 그 기부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약 한 12조, 13조예요. 지금 기부금이. 그러면 이거에 17 내지 18%가 다 세고 있는 거야, 지금. 17 내지 18%. 엄청난 돈이 다 횡령이나 그냥 중간중간에 배달 사고가 나서 없어진단 말이야. 왜냐면 캐시가도 있고 물품도 있고 많이 있잖아.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커런시를 만들자라는 거지. 감히 이 이야기는 한양대 학생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도전을 주고 만약에 100억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이 컨셉을 좀 더 디벨로먼트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혁명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기본 이제 아이디어야, 그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이걸 파고 들어가느냐라는 그런 시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what if, what if가 많이 있긴 있어요. 테크니컬한 문제, 법적인 문제가 이제 있지. 법적인 문제. 왜냐면 어떤 사람이 이걸 할 때 세금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이제 이걸 내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정부에서는 PDC도 그러면은 컨버트 할 때 세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세금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저걸 받았어. 어쨌든 이게 이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돈이니까. 자, 그러면 아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트랜스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레코드도 가지고 있으지.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만약에 레코드화 될 수 있다면은 그다음에 나는 보통 1000 PDC를 현재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PDC 중에 두 가지 PDC가 있어. 하나는 이미 쓴 PDC가 있고 내가 한번 남한테 탄 PDC가 있, 레코드가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필란트로픽에 대한 액티비티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궁극적인 게 더 인커리지를 시킬 수 있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딱지 모으고 막 할 때 뭐 하지? 그 느낌이? 그 모으는 재미도 있고 막 우표 모으는 재미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육용으로도 아,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해서 PDC를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런 거는 1 PDC가 아니라 0.01 PDC 이렇게 됐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더 상상을 발휘한다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 PDC를. 그럼 그쪽에 PDC를 송용하는 국제적으로 만약에 통화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PDC를 주면은 PDC를 그 사람이 달러와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국가 간의 PDC 보유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거는. 그 필란트로픽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커런시야. 그것이 이제 재창출이 될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정도로만 돼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이제 그 비기닝 스테이지니까 중요한 거는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 쓸 수 있는 그 통화의 개념을 한 유니트로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자세한 거는 안 봤어? 그거 내가 보낸 그 PPT 자료 안 봤어? 봤어? 그러나 그건 굉장히 엉성한 얘기야. 그거는 브레인스토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누가 안건을 내놓으면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얘기한 걸 최대한으로 경청을 하고 그래? 이거 보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인커리 시키면 해야 좋은 게 나와. 그게 재단이 됐든 그게 여러분이 됐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엔티티가 회사.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그 회사라는 거야. 아니면 재단이든 비영리 단체든 지금 그거를 조직하자는 거지. 그 관리하는 그걸 다 하고 그 대신 나중에 우리가 돈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 아직 믿지 않잖아. 돈이라는 건 정부에서 우리가 뭐 디포지트 못하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나 제3뱅크가 있잖아요. 뭐 우리뱅크 아까 말한 여기 말한 투자 이런 재단인데 여기는 다 뱅크를 가지고 있는 데니까 돈을 보유로 가지고 있는 데란 말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데 쪽에서 물론 이제 이 양반한테 대충 얘기를 했더니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자기들이 그런 걸 포스트하고 싶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 단 은행이 출연지 있으니까 그 피가 좀 있을 거 아니야. 0. 몇 퍼센트 피가 있지.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운영을 하겠지. 그럼 이 회사도 운영이 있겠지. 운영이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트랜잭션 하면은 보통 한 7, 8% 정도가 피로 나가. 7, 8% 그러니까 전체 그 금액에. 그 이게 왜 이거가 나왔냐면은 보통은 15 내지 20%가 실제 현재로 현실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지금. 우리가 캐시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비용들이.
근데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비용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만약 그렇게 되지 그 피가 일부가 이제 이걸 유지하는 게 되기도 하고 그 대신 비영리 단체 쪽에 돈을 쓰고 실제 현장태도 이 회사에 가입이 돼야 되겠지. 왜냐하면 아무나 나 PDC 받았다고 돈을 달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어떤 데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그 가입돼 있는 레지스터로 돼 있는 비영리 단체는 이 PDC를 갖고 자기 한 대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도 내가 이 물품을 만들고 싶다. 근데 이게 PDC라고 하는 것은 필란트로픽 사람들한테 홍보용으로 된다 그러면 이 물품은 PDC가 1을 가지고 있다. 뭐 냉장고라든지 자동차 하면 10이다. 자동차 같은 게 산다 그러면. 그럼 자동차를 살 경우에는 10단위라고 하는 걸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받은 거를 아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기프트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 PDC 어카운트가 다 있는 것이 꿈이지. 자기가 우리가 돈을 쓰고 있는 어카운트도 있고 사실은 죽을 때까지 자기 PDC 어카운트가 있어. 좀 휴먼으로 남아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생각이 없이 그냥 뭐 한 10이나 20을 가지고 있는 PDC가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그거를 나중에 친구한테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기프트로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 기프트를 받은 사람은 저 필란트로픽 용도로 더 쓸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하자라는 이제 그런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러면 회사가 이 관리 회사가 그 회사랑 얘기를 해서 나도 조인하고 싶다. 내 프로덕트를 PDC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거기에 대한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대개 이제 이렇게 하게 나와요. 그게 이제 비즈니스의 모델이 이제 그렇게 나와요. 큰 그림은 이러고, 요번에 프리젠테이션 자세하게 그럼 몇 번 되는 이렇게 계산할 정도까지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돈이 더 필요하고, 연구진이 더 필요해. 그거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기익이니까 큰 픽처만 이제 이렇게 제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gift card, pay forward, transit card, bitcoin,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네이버에서 말하는 콩 모으기, 있지? 이 개념들이 이렇게 융합되어 있는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쓸 수 있는 하나의 그 콜링, 컨셉에 대한 콜링을 하자. 그 예를 들면은, 그걸 PDC라고 부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PDC 어카운트들이 있어. 태어나면은 그 부모가 그 아이한테 PDC 어카운트를 따로 주는 거야. 근데 그 PDC 걔는 어카운트를 가져다가 자기가 뭐 사먹고 할 수가 없어. 즉, 그거는 순수하게 필란트로픽 어카운트로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챌린지가 그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은 좋은데, 그럼 누가 그거를 투자하고 하겠느냐, 이거야.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사람이.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인커리지 시키고 이제 트랙해서 트랜스퍼런시를 함양시키고 그다음에 좀 더 에피션시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동기 부여를 더 주고 뭐 이런 아주 가상적인 얘기야. 자, 이름은 여러분들 꼭 PDC 안 알아도 좋고 다 바꿔도 좋고 어쨌든 목적은 우리가 멘탈, 이걸 멘탈 어카운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멘탈 어카운트인데, 멘탈 어카운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피지블하게, 텐지블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멘탈 어카운트라는 걸 쳐보면 나오는 거예요. 멘탈 어카운트도 엄청난, 한 20년 전부터 나와 있던 아주 큰 컨셉에 대한 얘기인데, 멘탈, 가상적인 멘탈 어카운트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구매를 할 때는 어떤 구매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멘탈 어카운트를 좀 더 우리가 만들어 보자.